최근 중국과 인도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난투극. 아무래도 전 세계 인구수 1위와 2위이자 전 세계 국방부 지출 2위와 3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난투극으로 인해 인도군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국군 부상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리고 인도 국방장관인 라자나트 싱은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인도 구역을 침범했다. 뭐 이 말만 보게 된다면 중국이 잘못한 것 같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 중국은 인도의 비난에도 오히려 평온한 상태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평화롭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 난투극이 벌어진 지역에 전투기를 띄웠다고 하네? 이로 인해 인도 또한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면서 상황이 엄청나게 긴박했었다고 하죠. 아니 중국이랑 인도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좀 위태로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난투극이 발생해 전쟁 영화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일어난 충돌에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이 두 나라가 과거 국경 분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둘이 합쳐 전 세계 인구수 3분의 1 중국과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경 분쟁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9일 오전 인도 동북부 아루나 찰프라데시주 타왕이라는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더 힌두 등 인도 매체가 군 소식통 등을 이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300명에서 400명의 중국군이 LAC, 즉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했고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군인 일부가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는 등 최소 6명에서 20명 이상의 인도군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군인이 충돌했을 당시 현장에는 600명가량의 중국군이 있었지만 인도군은 3개의 부대를 동원하는 등의 대응으로 중국군의 부상자가 20명은 좋게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아무래도 양측에서 병원으로 후송될 만큼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이건 국가와 국가 간에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평온한 상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인도와는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다는 말과는 달리 중국은 이번 충돌이 발생한 지역으로 전투기를 띄어 인도를 압박했고 인도는 이에 질세라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면서 중국에게 올 테면 와봐라 라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죠. 아니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중국이랑 인도가 보통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전 세계 인구 1위와 2위, 국방비 지출액 전 세계 2위와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과거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인해 전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경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이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때는 시간을 거슬러 영국 정부가 인도를 통치하던 인도 제국 시절 당시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티베트 지역이라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티베트 입장에서는 인구수 바글바글한 나라 사이에 낑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시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의 힘을 빌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국은 티베트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은 채 인도를 독립시킨 뒤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형 잠시만 기다려봐. 나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껴서 어떻게 하라고. 영국형 갔어? 티베트야 어서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빨간 맛은 처음이지. 해줄게 일로와. 나 진짜 싫어. 제발 다가오지 말아줘. 부탁할게. 이렇게 티베트 지역은 영국이 떠나자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낑겨서 눈치를 살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도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티베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마오쩌둥이가 중국 대통령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티베트 지역을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 중국은 일단 티베트는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토, 전략적 요충지 확보, 지하자원 확보, 소수민족 이완 방지 등의 이유로 티베트를 장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었으니까. 중국은 결국 1950년 10월 티베트를 침공해 1951년 1월 병합하게 되었죠. 아니 중국이 티베트 침공할 때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뭐 했던 거야? 이렇게 쉽게 병합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1950년대 당시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아니 한국전쟁하면서 핵을 쏘네 마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집중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틈타 중국은 티베트 지역을 비교적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때 당시 인도는 자기만 건들지 않으면 중국 티베트 병합을 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맥마흔 라인을 인정한 뒤 국경선 합의 보자 라는 의견을 중국에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씀드린 맥마흔 라인이란 쉽게 말해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1914년 아무래도 영국 입장에서는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인도의 영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국은 비교적 약한 티베트에 가서 야 여기까지 우리 땅 할게 하고 맺어진 국경선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도는 이 맥마흔 라인을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라인을 지켜서 네 땅 내 땅 하자, 어차피 실효적 지배도 내가 하고 있는데 쉽게 가자 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죠. 그러나 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맥마흔 라인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네. 아니 티베트와 그 주변의 땅들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라고 우기고 맥마흔 라인은 티베트와 영국이 맺은 약속이니 자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니캉내캉 하면서 수십
90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맥만 라인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슈미르 지역.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역 분쟁 지역으로 유명한 이 카슈미르 지역은 시간을 거스른 1865년 영국령 인도의 관리였던 윌리엄 존슨으로 인해 존슨 라인이라는 경계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내부에서 몇 번이나 경계선을 제시하면서 논의했다곤 하지만 티베트 그리고 중국 정부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 이쁜 거야. 지들이 찍 하고 선거놓고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반겨줄 리가 없었지. 그러나 이걸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 확보되었으니 실효적 지배도 하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잖아요. 결국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존슨 라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중국이 티베트 지역을 병합해버리기도 했고 영국령 인도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아크사이친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군사도로를 설치해버리네. 또 이때 당시 인도는 1955년까지 중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죠. 야 이 X발 너네 뭐하냐? 우리 영국형 인도 땅하라고 확보해준 땅에서 너희들 뭐하는 거요? 땅 안 빼? 이 지팔놈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새끼들아. 영국이 니들한테 준 땅이 아니고 우리가 뺏긴 땅이야 임마. 내가 어쩌고 저쩌? 뭔 말도 안 되는 나마스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긴 원래 우리 땅이라고. 아무랑구 어쩔 TV죠 안 물어봤죠. 우리 이미 여기 군대 배치 다 했죠. 화났죠. 뭐 못했죠. 이렇게 중국이 군대를 주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인정되었던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뿐이니 여기서 나가라 라는 의견을 밝혔고 중국은 영국이 불합리하게 빼앗았던 영토를 되찾는 것뿐이다 너네가 나가라 라면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양측 모두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도와 중국은 국경 바로 앞까지 전투기지를 배치하기 시작했죠. 이때 인도는 국경과 밀접한 곳에 군대를 배치하면 중국이 점점 뒤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국은 인도가 전진한 만큼만 앞으로 가면서 맞불 대응을 하자 라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오라 헬로 마더파커 할 만큼 가까워졌네. 결국 1962년 10월 쩌둥쩌둥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도가 꼬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중국의 계획은 맥만 라인과 아크사이친 지역을 동시 기습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자 라는 것이었고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인도는 그대로 당해버리고 말았죠. 당시 이 전쟁을 통해 중국군의 사상자는 722명이었던 반면 인도 측에서는 약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맞아버립니다. 결국 중국이 아크사이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인도군을 싹 다 몰아내면서 실질적인 영토 장악권을 가지게 되었죠. 전쟁 이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인도는 중국에 다시 국경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 라는 뉘앙스를 보였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 인도 모두 양보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 이제 전면전을 하지 말고 낭만있게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향후 국경지대 순찰대는 총기나 폭발물 등을 휴대하지 말자 라는 합의는 하게 되었죠. 아니 두 나라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전면전을 하게 된다? 만약 무기를 사용한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되면 답도 없는 거지. 이렇게 현재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맥마흔 라인과 카슈미르 지역 그리고 시킴이란 지역입니다. 그래도 시킴이란 지역의 상황은 좀 비교적 평화롭다고 하죠. 아무래도 네팔하고 부탄 사이에 낑겨있는 좁은 국경지대니까.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 국경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가장 최근 벌어졌던 타왕 지역의 충돌도 있었고 지난 2020년 6월 벌어졌었던 몽둥이 충돌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인근 가란 계곡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총기를 휴대하지 말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양측 군인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쇠막뜨기와 몽둥이 또는 창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과 인도군이 점점 국경 앞으로 다가오더니 뽀뽀해도 될 정도로 가까워졌네. 얘들 뭐냐 해. 여기 우리 땅인데 또 이렇게 무작정 들어오면 우리가 못 참는다 해. 또 너네들이냐. 여기 우리 땅이라고 했지. 니들이 뭔데 못 참아. 우리 땅이야. 꺼져. 인도군 너네 또 털리고 싶냐 해. 나 이제 말로 안 해. 어쩔 건데. 왜 치게? 때려봐. 나도 안 참아. 입 벌려. 카레 펀치 들어간다.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누군가 한 명이 선빵을 치게 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맞짱이 격해지자 연장을 쓰기 시작했죠. 중국군은 이때 쇠못이 박힌 몽둥이를 가지고 와 인도군에게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군의 피해자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인도군 20명은 중국군과의 몸싸움 끝에 숨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가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아무래도 과거 합의가 이루어져 이 지역에서는 총기가 허락되지 않다 보니 중국은 국경 지역에 전문적인 격투기를 수련한 이들을 다섯 개의 부대로 나누어 육탄 전투에 최적화된 일명 쇠어우 구원 반격 부대를 투입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인도는 가탁 돌격대라고 하는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가탁이라는 말을 힌디어로 번역하면 킬러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인도에서 국경지대에 인간 살인병기를 배치해버린 겁니다.
최근 벌어진 충돌 사건으로 인도군 당국이 최근 현장 주의관에게 총기 사용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3,488km나 되는 이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인구수 최강국인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벌어질 혼돈의 카오스 그 잡채를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